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고윤석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드라이버 레슨을 좀 준비했는데요.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고 이 드라이버를 잡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죠. 연습장에서 연습을 아무리 해봐도 나는 슬라이스를 죽어도 고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그 원리,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원리하고 고쳐야 되는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드라이버를 치는 방법은요, 아이언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이언은 공에다가 그냥 바로 헤드를 가파르게 이렇게 좀 찍어 눌러 맞는 느낌으로 갖다 헤드를 집어 넣는데요, 드라이버는 좀 다릅니다. 드라이버는 공에다가 바로 헤드를 갖다가 찍어버리면은 일명 이렇게 뽕샷이라고 하는데, 크라운 부분에 맞고 이렇게 공이 높이 솟아버리는 그런 볼이 나오거나 탄도가 굉장히 뜨지도 않고 깎여 맞아서 슬라이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드라이버는 항상 내 머리가 임팩트 순간 때 볼 쪽으로 가게 되면 찍혀 맞으니까 셋업에서의 내 머리 위치, 이 가운데 이 지점에 머리를 놓고 헤드가 그 최저점을 지나서, 머리 위치가 최저점이겠죠? 스윙하는 도중에 헤드가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어퍼블로우로 볼을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머리가 나가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가파르게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나신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내 머리의 위치가 최저점이에요. 백스윙 들었다가 다운스윙 때 머리가 나가지 말고 항상 머리가 오른쪽에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드라이버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백스윙을 올렸다가 이렇게 몸통만, 상하체만 굉장히 과도하게 빨리 돌아버리는 경우예요. 그런 분들은 헤드가 뒤따라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열려 맞는 건데요. 자, 셋업에서 이걸 기억해 주세요. 헤드하고 손이 내 몸통 가슴 앞쪽에 있잖아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임팩트 순간에도 이렇게 헤드하고 손이 내 가슴 앞쪽에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몸이 과도하게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헤드가 뒤따라오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열려서 슬라이스가 발생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백스윙 톱에서 몸통을 리드한다는 느낌보다 이제 프로들 슬로모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몸통을 리드하는 동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따라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실 확률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 올라갔으면은 클럽과 내 상하체가 동시에 내려온다는 느낌. 자, 몸통 리드가 아니라 동시에 이런 느낌을 치셔야지 타이밍이 조금 더 맞으면서 정확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 손하고 헤드가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승선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손이 헤드보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손보다는 내 헤드가 먼저 이렇게 좀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자, 손이 먼저가 아니라 내 헤드가 먼저, 그러려면 내 그립 끝이 내 배꼽을 바라보고 몸통 앞쪽에서 이렇게 헤드가 교차된다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몸통이 빠르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헤드를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왼손 왼팔의 느낌이 너무 강하면은 이렇게 당겨질 수 있으니까 오른손 세손, 왼손 세손을 보통 강하게 쥐라고 하는데 슬라이스가 처음에 많이 나실 때는 오른손 세손의 느낌을 좀 강하게 잡으시고 오른손 세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느낌 있죠. 손목이 교차하는 지점을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교차하는 게 아니라 내 릴리스를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서 조금 빨리 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낚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풀어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서 이렇게 좀 푼다는 느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맞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타이밍이 정확히 맞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머리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자,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뒷바퀴부터 이렇게 닫고 착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볼이 왼발 쪽에 있으면은 이 헤드도 비행기라 생각을 해주시고 이 뒷바퀴부터 한번 착륙을 해볼게요. 자, 백스윙 올라갔으면은 뒷바퀴부터 착륙을 하고 볼을 맞을 수 있도록
자, 앞바퀴가 먼저 들어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깎아치고 눌러치니까 여기서 뒷바퀴부터 닫고 올라가면서 맞을 수 있도록. 이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머리가 나가게 되면 찍혀 맞으니까 머리를 항상 오른발 쪽에.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셋업에서의 그 머리 위치 여기만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머리 위치만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원리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연습장에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슬라이스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